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한 사건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한 사건인데, 이것은 이제 2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결론 부인데,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이제 앞에부터 진행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스루엘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넓이가 약 11에이커, 평수로는 12,000평 정도 되는 넓은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사방이 돌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둘레에는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물웅덩이가 해자처럼 파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성 안에 아합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보니 성 밖에 아주 멋진 포도원이 보였습니다. 아합은 포도원 주인을 찾아 나봇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네가 원하면 다른 포도원이나 아니면 값을 후하게 지불할 것이니 이 포도원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봇은 아합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하였습니다. 나봇이 아합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그 포도원이 아깝다거나 또 값을 더 올려서 이득을 더 보기 위함이라거나 하는 그런 경제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봇은 자기 마음대로 포도원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이 이미 명시되어 있었고, 그러기에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토지를 이득을 위하여 팔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레위기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봇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그 가르침의 본질적 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뭐 집이나 가옥 또 땅을 매매할 수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치는 이 구약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물질과 연관해서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봇의 거절을 받은 아합은 몹시 마음에 상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서 벽을 향해 얼굴을 대고 마치 그 삐진 어린아이처럼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이세벨이 왜 식사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아합은 나봇과의 일을 말했습니다.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은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세벨이 아합왕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빈정대는 겁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세벨은 곧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왕인 아합을 제쳐두고 왕비가 나서서 마치 왕처럼 행세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빼앗아 주기로 합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성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쓴 후에 거기에 왕의 인을 찍어서
공유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일은 옛날이나 또 고금이나 또 최근 근대사에도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반역을 도모하려는 하는 세력이 강제로 왕을 겁박한다거나 또 왕의 그 인정을 불법적으로 취득해서 거기서 그것을 사용을 해서 충신들이나 또 신하들을 마음대로 학살하고 정권을 갈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와 중국 고대사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비류 둘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봇이 백성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도록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저주하게 하였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이세벨의 이 나봇이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으로 고변하게 한 것에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중국으로 따지면은 역모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고대에는 특별히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를 죽이는 것으로 끝내고 그의 모든 재산을 전부 불태우게 되어 있었지만 만약 그가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를 죽이고 그의 재산은 왕께 귀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종의 그 법과 제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죽임에 해당되는 죄고 그 다음에 또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것은 나봇의 모든 재산은 그가 죽으면 전부 아합에게 귀속됨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지를 전해받은 장로들과 귀인들은 이세벨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이세벨의 요청대로 성의 장로와 귀인들은 여기서 장로와 귀인들이라는 것은 그 성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정치 세력들과 부호들을 말합니다. 나봇을 높은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역모를 고변하기 위해서 비류, 요즘으로 말하면 불량한 사람들 둘을 세웠습니다. 그 비류 두 사람을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증언하게 했습니다. 항상 어떤 죄를 징벌하려면 증거물이나 또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에 대한 징벌이 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가장한 합법인데 이를 위하여 거짓된 증인 두 사람을 세웠고 이런 일들이 옛날 역사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대로 나봇을 지체하지 않고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장로들과 귀인들은 이제 일의 결말을 다시 이세벨에게 알렸고 완전히 모든 것이 왕비 전하의 뜻대로 되었음을 고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아합에게 나봇이 죽었으니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취하라 그렇게 말했고 당연히 법적으로 아합에게 이 포도원은 귀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는 아합은 이세벨의 말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아합입니다. 아합이 이 이세벨의 악한 음모에 어느 정도 깊이 개입했는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으나 당시 정황으로 볼 때 결코 몰랐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후반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합은 상당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여러 정황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설령 아합이 몰랐다 할지라도 그 이세벨이 만든 이 음모를 통해서 부당하게 죽은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그의 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음모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세벨의 성공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방백과 귀인과 이세벨 당사자들만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밀을 유지하려고 해도 하나님께마저 비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그 동침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이때도 편지가 동원됐습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전쟁터에 우리아를 몰아넣고 그리고 아군을 뒤로 빠지게 해서 전쟁터 한복판에서 마치 전쟁을 하다가 전사한 것처럼 우리아를 암살시킨 이 일이 아무도 모르는 극비로 진행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다윗의 행위와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셨는데 원리적으로 그와 동일한 원리의 사건이 이번에는 아합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지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고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최상의 왕이었고 아합은 저 밑바닥에 있는 아주 그런 아주 못되고 부패한 왕인데 이 죄에서만큼은 그 다윗과 아합이 여기서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땅바닥까지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죄악을 지을 때에 그 죄악을 숨기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즉 배신자들은 어쩌면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은밀하게 감추어 법으로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또 모른다면 감춰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살인을 하고도 그 죄를 아주 깊은 곳에 감춰두고 평생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영원히 감추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신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은밀하게 감추고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아무도 모를 것처럼 스스로 자기도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자신의 행위는 어떻게 포장하고 감출 수 있어도 이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춰진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드러나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사람은 누군가 앞에서 사람을 대할 때 자기 마음은 감춘 채 마음속에 온갖 악한 생각을 품으면서 그렇지 않으냐 멀쩡한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는 모두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세상 사람들 모두는 내가 속일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늘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는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죄를 반드시 드러내셔 밝히시고 그 죄대로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도 그 처벌은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과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에 늘 신중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이렇게 설정이 되었으니 밝고 즐거운 얘기보다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성경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본질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모든 공부는 언제나 마음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아는 대학자인데 평생에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가 정말 자신의 마음을 위한 공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더욱더 마음의 공부를 하는 일에 정진했음을 알려주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도 저는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목적으로 공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 옛 우나라의 순임금이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고 그 도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 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참되게 하여 그 마음을 밝히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행하여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을 늘 잡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 사람들조차도 이리 생각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중히 여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자들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 우리가 신앙을 키우는 일, 우리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이웃을 섬기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일,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은 궁극적으로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을 공부하기 위한 길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일들을 하고 뛰어난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우리의 마음을 참되게 하고 진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을 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신앙적 노력의 목적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공부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부의 결국은 언제나 마음의 공부로 모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공부, 마음 공부가 아닌 공부는 전부 다 헛된 공부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나를 깨끗하게 지켜낼 수만 있다면 사람은 언제 흔들리고 그 마음이 위태로워지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이 흔들리고 위태로워집니다. 아무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신다 생각하고 그 공간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사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악한 마음을 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늘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는 아마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고 배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이세벨과 아합이 감춘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를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이세벨과 아합의 이 파렴치한 죄악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으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18절과 19절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합에게 나아가자 아합은 엘리야를 보고 대뜸하는 말이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 앞전에서 갈멜산에서 아합의 제사장들을 이기고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합은 엘리야에게 아주 심각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엘리야를 보자 하는 말이 나의 대적이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팔았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 이세벨이 계획했고 아합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포도를 차지하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엘리야의 말 내가 내 스스로 자신을 팔았다 뭡니까? 악한 계획과 음모를 네가 알면서도 거기에 개입 가담하고
이 일에 네가 함께 동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내가 너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세벨의 행동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이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고 마치 모르는 척 전부 다 동의한 겁니다. 특별히 아합이 이세벨에게 왕의 인장을 내주었다는 사실이 또한 이것을 증명합니다. 왕의 인장을 내주고 이세벨로 하여금 앞장서서 악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이 죽자 그의 포도원을 즉시로 취하러 간 겁니다. 따라서 아합의 죄는 결코 이세벨보다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아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이세벨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모든 책임이 결코 아합에게 있지 않다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고 그리고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악한 일을 이세벨을 통해서 뒤에서 획책한 것 또한 심각한 죄이고 나봇이 죽자 불법으로 그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 행동 또한 잘못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합의 잘못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근본적 책임이 아합의 왕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바아사의 집을 멸하신 것처럼 아합의 집을 멸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 성 곁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경고했습니다. 엘리야의 경고를 받은 아합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부분이 좀 괄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당시 베옷이란 우리나라처럼 배로 만든 옷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베옷이란 일종의 낙타 털옷을 말합니다. 아합은 낙타 털옷을 입은 후에 금식을 하며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였습니다. 이런 의복과 걸음걸이의 형태는 그리고 금식은 모두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라는 행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회개할 때 낙타 털옷을 입고 행동을 천천히 하며 금식을 하거나 죄를 뒤집어 쓰는 이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표시를 보였습니다. 왕이 회개하는 자세를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기로 하셨습니다. 비록 아합의 죄가 결코 용서받기 힘든 무거운 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야 이걸 어떻게 용서하시고 아합에 대한 그 즉각적인 심판을 잠깐 중시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아합의 회개가 참되고 진실된 그 마음 자체를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또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징벌을 어느 정도 조정해 주시기로 하십니다. 아합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 대한 심판을 당대에 행하지 않으시고 아들 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한 구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기록자가 말하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기록자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기록자는 왜 기록했을까? 기록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이 기록자의 시선과 의도가 곧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억울한 죽음을 당한 나봇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하여 두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은밀히 악을 숨겨도 자신의 악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설령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 속이고 그렇게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에게는 남을 자꾸 속이고 속이다 보면은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런 어떤 약간 이상한 착각에 빠집니다. 그게 심리학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어떤 경력이나 이력을 계속 속인 사람은 진짜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을 계속 속이는 가운데 자기도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다 아시고 반드시 악한 행동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고통받게 하는 이 악은 좀 더 심각한 그 무게의 죄로 다루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면에서 무거웠던 겁니다. 이세벨은 성벽에서 떨어져 죽게 되고 아합은 전쟁 중에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들이 이들의 피를 핥는 일이 생깁니다. 이들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라는 것은 이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과 이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합은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음으로 몰고 그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아합이 나봇에게만 이런 일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아마도 아합은 나봇 이외에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런 불법적인 악행들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아합의 이런 죄악은 아합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위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방백과 귀인들, 일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본문에 장로들과 귀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세벨로부터 편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세벨의 편지가 음모였고 꿈인 거짓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이세벨의 편에 섰습니다. 나봇의 죽음을 실질적으로 몰고 간 당사자들입니다. 장로들과 귀인들의 이런 모습은 당시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가 과연 어땠습니까? 왕이 대낮에 거리낌 없이 이런 악을 자행할 정도이니 일반 백성들 또한 어찌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자라면 힘없는 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재판을 위조하고 속여서 약탈하고 약간의 재물을 빌려주고 상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사람들의 모든 삶을 파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에스겔 34장에 또 잘 드러납니다.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악한 목자에 비유하십니다.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자들이 양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양의 고기를 먹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코 이들을 놔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에스겔 34장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이사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수많은 선지서들에서 아주 흔히 등장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약한 자들을 이처럼 착취하고 억압하고 힘 있는 자들의 죄를 끊임없이 고발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잘못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뿐 아니라 이들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부패는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이들의 사회를 멸하고 이들이 그렇게 떠받들었던 신앙의 상징인 성전마저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크셨습니다. 그러기에 아합의 죄는 단지 아합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잘못하면 그 죄는 백성 전체에게로 보통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참되고 바르게 서면 백성들이 그 왕을 따라 참된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그러기에 아합의 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아합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전체를 더욱 죄로 부추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 악한 죄를 통해 아합 시대의 당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경고하셨듯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만약 은밀히 숨어서 어떤 일을 꾸민다면 우리도 만약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작은 힘이라도 이용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이용하거나 혹 억울하게 만든다면 특별히 살면서 이 부분을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혹 누구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하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무서운 경고는 나를 포함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 교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가진 자의 힘,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진 자가 자신의 힘으로 남을 억압하거나 이용하는 이 용서받기 힘든 죄, 이 죄가 결코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 교회 밖의 세상은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결코 수직적인 그 어떤 계급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맨 위에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그걸 행사하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그릇된 기업가가 그 기업을 자기 것인 양 사유화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그 기업을 주무르듯 교회 지도자들 중에 혹 일부는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는 교회를 사유화하고 자기 것인 양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교회를 세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들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결코 아합과 이세벨을 비켜가지 않았듯 누구라도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획책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비켜가지 않으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늘 이 일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부지런히 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동기나 이런 생각들이 혹 스며들어오거나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깊이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에도 그리고 나의 교회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결코 어떤 일에 있어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없고 속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 옆에 이웃이나 나의 가족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러게 늘 두렵고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살피고 헤아려 가꾸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늘 위태롭고 그리고 흔들릴 수 있음을 알기에 그 중심을 잘 잡고 가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시고 참되고 바른 길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참되게 하여 더욱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함께 하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